최고의 아바타 싱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문 콜라보레이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래퍼 조광입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. 이게 제 동선과 그분들의 동선이 뭔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게 일단 너무 재밌었고 신기하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카디라는 그룹의 보컬이자 그 솔로 가수 김예지입니다.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. 뭔가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위축된 그 스무 살의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데 데이 요정님이 이렇게 일으켜주는 느낌? 그런 느낌의 무대를 구성을 했거든요. 미래는 나도 아바타가 돼서 같이 아바타끼리 부르는 것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도 들었고,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, 뭐 앞으로 이런 류의 무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유미입니다. 새로운 경험이잖아요. 되게 뭐 더 막 떨리고 막 더 설레이고 막 내내 얼굴에서 제가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무대에서 잘 웃지 못하는 편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이자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.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맨날 날이... 아, 우선 무대 연출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나무가 생기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한 씨 손끝에서 갑자기 뭔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정말 보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세팅이 아닐까 일반 무대와는 조금 더 달리 뭔가 또 지금 시대에 또 맞는 그런 하나의 무대가 아닌가 싶네요. 안녕하세요. 소리꾼 이봉근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무대에서 섰으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거치고 여러 스태프분들께서 노고가 들어가야지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.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의 인물로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떠한 매개체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게 앞으로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